아빠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네. 공간이 진짜 넓어요. 나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꼬맹이 말고 못난이가 안 나왔구나. 여러분, 저 여기에다가 텐트 치려고요. 장박 텐트는 없어졌습니다. 공간이 진짜 넓어요. 매우 만족이네. 저는 넓게 쓰는 거를 선호해서 3인용을 했는데 이거 2인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많이 크다. 여러분, 이거 장박 때 사용하던 건데 이번에 사용하고 제가 여기 장박 설치해놓고 2, 3주 안에 안 오니까 아빠가 이거 햇빛 보고 뭐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을 것 같다면서 싹 치워버리셨었거든요. 오늘 짐 찾으러 왔어요. 어우, 더워 여기 이제. 밤에는 이제 여기에 전기장판 깔고 자면 될 것 같아요. 햇빛 좀 보고 있으라고 다 꺼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팅은 할 게 없어가지고 이게 끝이에요. 파워뱅크 이제 좀 그늘 쪽으로 살짝 덮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점심 먹고 이 안에서 이제 저녁엔 혼자 쉬면 될 것 같아요. 물 한 잔 마셔야겠어요. 지금 너무 더워. 아버지께서 아직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딸내미가 배고픈데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언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요? 고기 사왔는데 말이죠. 나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지금. 이거 홈쇼핑에서 파는 그거구만. 후라이팬 10개, 10개나 주워왔대? 10개도 더 있어. 아, 주워온 후라이팬이? 그래갖고 아니 여기도 쌓여있고 저거 봐야 되나?
깻잎 많다. 당귀. 당귀가 싸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우리 제부가 좋아해가지고 뭔 맛인지 몰랐다가 그때 따라 먹다가 저도 약간 좋아하게 된 케이스. 얘는 이따가 아이 테이블 좋네. 편하네. 그다음에 아, 여기 다 있었구나. 얘랑 이걸로 고기 구울 거고. 삼겹살에서 기름을 내서 콸콸콸콸. 왜 거품만 많이 나왔냐. 야? 엄청 싸네. 편의점은 그래도 11,000원씩 있는데 마트가 8,000원이야? 마트에서 사야겠네. 근데 인덕션에서 그 스팸팬 에어할 때 그럼 그 물방울 한번 해봤어? 그래, 말투가 문제야. 말투가 생각했어도 그런 말투로 하면 하기 싫어. 너가 해라 이래보자 이제. 엄마 얼음은 없지? 그것도 엄청 맛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네, 바싹 구워야 또 맛있으니까 아빠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구울게요. 아니 이미 죽었어. 아까 엄마가 소금을 주고 가. 못을 아까부터 찾아. 자, 오뚜기 페퍼솔트. 엉뚱한데서 나온다고. 저 엄마 잘 살아. 아니 엉뚱한 데가 있어. 오 맛있다. 배도 고팠는데 맛도 있어. 저희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어요. 일을 못 끝마치셔가지고 저 혼자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기다려주지 않죠. 고기가 익었잖아요. 아니? 이거 된다면 치실게. 그렇지. 살짝 나오고 대표품을 주면 되나? 똑같은 거가 두 개 있지 않니? 봐봐. 내 술을. 근데 술이 뭐야? 냄새가 강한. 아, 센 걸로 우리처럼 그 한 거 아니고. 그건 쭉 한번 갔다가 여기 왔거든. 뭐 들고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랬어 봐. 들어가서 창고는 안 들어갔대. 딱 가서 찾아갖고 왔어. 아이고 찾기는 잘해. 진짜 잘 찾아. 잘 찾아. 그리고 찾을 그러고, 때까지 찾아. 예, 찾을 때까지 두긴 게 낫겠네. 고기가 없으니까. 후라이팬. 나는 후라이팬 좋아해. 후라이팬은 그 훈제 냄새만 없어. 근데 그 사람은 훈제 안 좋아하니까 훈제 냄새. 그때부터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고기는 사. 아따, 근데 날씨가 봄 날씨 되니까 야외에서 먹으니까 또 맛있네. 훨씬 좋지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돼서 이제 나오도 모였다. 그러니까 여보, 방풍나물 몇 개 들어갖고 와봐. 숨 아무튼 여기 답장 앞에 여기도 있더라면은. 나는 진짜 좋아. 엄마
오늘은 방풍나물 뜯으러 갔다가 발견했어. 뜯으러 갔는데 네. 원래 그래 항상 옷 다른 데로 갔어. 근데 뭐 하루 동전을 가지그 어디 찾은데 그거를? 창고에 가서. 저, 맞아 좀 쎄. 쎄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어. 호불호가 있겠다. 우리? 여덟 개가 있어. 한나쌈은 다 먹어. 삼겹쌈은 먹어. 잠깐만. 쌈이 싫었고. 그러지. 내가 다음에 한번 잘 잘라볼게 두 개를. 내가 사이즈가 애매해. 이 정도 두 개. 응 맞아.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잘라 또 갔어 긴 게. 들어가 있어. 여기에? 김장 양념이라. 안 싱거운데? 그러냐? 그런데 그 양념이 또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파 또 다듬어서 해야지. 아니, 한번 담아야지, 이제 우리. 여기는 밥에다가. 또 먹어도 돼? 그거 맛있어. 뭔기름? 엿기름. 기름기름. 기름에다 볶아야. 잘 볶아지게. 너도 그런 걸 이제 공부해야 되냐? 나 그때 공부하면 돼. 구들장을 넣을 거야. 구들장이 정확히 뭐지? 우리가 보통 온돌방에 가면 구들장이라. 온돌방. 그럼 밑에 불을 넣어? 그럼. 넣게? 그럼. 그리고 사람이 앉을 수가 있어? 그럼. 똑같단 게 지붕만 없다니까. 집만 뜨건디? 없다니까. 그게 구들장이래. 그걸 왜 만들어? 겨울 캠핑장이라니까? 밑이 따뜻하라고? 따뜻하면 텐트를 치면 텐트 다 헐어본 거 아니야? 아니야 너 방에다 텐트 치면 방이 헐어겄냐? 너 그걸 생각해 그 옛날 시골 방만 생각하면 돼 그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Won't you let me dream That you're mine again For just one day To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over you So let me dream If my dreams can come true I know If you wanna throw that all away, how it makes me feel so sad. Won't you let me dream? 여러분 이제 산책을 다 마치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진짜 궁궐이에요. 사이즈 엄청 커. 오늘은 제가 이 노트북이 진짜 오래됐어요. 오래된 거 치고 너무 잘 돌아갔던 노트북인데 요즘 좀 제가 그 편집 돌리고 해봤더니 좀 퍼벅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완전 포맷 시켜버렸습니다. 집에 아이맥이 있으니까 굳이 얘를 또 하나 새 거를 사기가 그렇더라고요.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포맷을 해버렸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행지를 되게 많이 서치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지를 서치를 해볼 거고 뭐지? 텐트 되게 똑똑하다. 왜 이 밖에 포켓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웃긴 게 여기가 포켓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없는 거야. 손을 밖으로 넣어가지고 넣어야 돼. 이 밖에 포켓이 있어. 이게 무슨 놈이지? 뭐 젖은 거 보관할 땐 여기다 하라 이건가? 모르겠네. 제가 원래 에코플로우 파워뱅크를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델타2 제품을 또 협찬 지원 받았습니다. 있는데 굳이 왜 이 제품을 또
지원을 받게 됐냐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워뱅크는 전부 다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지금 이거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실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면은 뭐 리튬 이온도 워낙 좋은 배터리지만 조금 더 뭐 폭발 위험이 적다든지, 배터리 수명 주기가 3000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충전했다가 완전 방전됐다가 해서 그 충전할 수 있는 사이클이 3000회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해도 약 5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튼튼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터리도 굉장히 좋았고 너무 만족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같은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그 차이점 때문에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상세 페이지랑 봤을 때는 약 10kg 정도의 무게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크고 조금 무겁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양쪽 손잡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컴팩트 하더라고요. 이 위치하고 이 모든 구성이 저한테 지금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다음에 이제 좀 날짜랑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내년에 1년 정도 남편 따라 미국에 가게 됐거든요. 좀 여행을 하며 다니고 싶고, 그래서 요즘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 이번에 속초 여행하면서 차박해보고 너무 큰 만족을 해가지고, 약간 여수 쪽, 그다음 부산 뭐 이렇게 또 배낭 메고 또 캠핑하고 그렇게 다니고 싶거든요. 아, 재밌더라고요, 진짜. 또 요즘에 지구마블 세계여행 진짜 재밌게 보는데, 또 워낙 좋아했던 유튜버들도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보는데, 막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행 진짜 요즘 막 더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거 좀 코 땡땡이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고민이에요. 돈 많이 모아야 돼요, 정말. 여기가 어플 있거든요. 어플을 통해 가지고 얘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엑스스트림이라는 에코플로우 특허 기술로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돼요. 에코플로우 제품들은 1시간은 80% 정도가 충전이 되고 1시간 반 정도면 완충이 되는 그 정도로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왔다 갔다 집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캠핑장 전기를 사용을 해서 충전하면 좋은데, 충전을 그 정도로 빨리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전기를. 그럴 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C 충전 속도를 저는 지금 한 400W 정도로 맞춰놨어요. 이제 요거를 좀 낮춰놓으면 충전 속도는 조금 오래 걸리지만, 저희가 캠핑장에서는 매너 있게 전기를 사용하면서 저희 파워뱅크도 충전하고 다음 캠핑 때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컨트롤이 되니까 전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 랜턴 지금 충전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이 LCD 모니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시간,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 그리고 입력값, 출력값, 여기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써보시면 알아요. 이거 없는 거하고 있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노트북 충전해야 돼가지고, 저 진짜 완전 옛날 거라 이것도 진짜 짱 큰 거예요. 이걸로 되어 있는 거 C타입 아니고. 아까까지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밤 되니까 살짝 쌀쌀해지는 거는 있어요. 제 노트북이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네요. 전기장판보다 더 먹어. 요거까지 같이 해서 요 끝에는 뺀다고 하지만 한 80 정도 먹는 거예요. 티 한 잔 먹으려고요. 저녁은 간단하게 떡하고 그냥 차 한잔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돼지 감자 옛날에 있던 거 있어가지고 보이세요? 보이시나?
헤드랜턴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평소에는 그 랜턴 스탠드를 이 텐트 바깥쪽에다가 두니까 이 앞에다가 뭘 해도 조명이 되는데 오늘은 읍스에요, 읍스. 슬슬 이거 닫을까봐요. 그리고 이제 짐 다 가지고 올라갈 건데 난로는 어차피 겨울에 안 쓰니까 또 여기다 놓고 갈 거예요. 짐 대고 이래가지고 아빠가 뭐 좀 놓고 가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녹색 녹색 녹색이네. 떡도 녹색이야. 그리고 이따가 이제 드라마 보려고요. 와이파이 바로 저 여기까지 되거든요. 어찌 그리 무모한 것이냐. 저는 요즘에는 한 3, 4 정도에 맞춰놓고 자면 좋더라고요. 저 너무 뜨거워도 못 자요. 조금 더 높여볼게요. 제가 약간 고온으로 올리면 이건 포켓베드여서 그런지 되게 작아요. 그래도 19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통은 안에 들어가서 자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잘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저는 텐트가 재밌고 편하거든요. 네, 아무튼 다시 좀 쌀쌀해져가지고 잘 자고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드라마 보는 중이에요. 굿모닝 방글방글 여러분. 완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살짝 추웠어요. 저 이게 침낭 아니고 저 이불 덮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공기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쌀랑했지만 잘 잤고 아침에 엄마가 항상 뭐 이렇게 갈아 먹거든요. 과일 뭐 사과 뭐 아무튼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갈아 먹는데 그거 저 해 먹으라고 갖다 주셔가지고 사실 원래는 다 해서 갈아 주시는데 제가 아 여기서 내가 하겠다고 갖다 달라 그랬어요. 어제 전기장판까지 사용을 하고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보통은 이제 1800W까지 출력이 돼요. 근데 엑스부스트 기능을 사용을 하면 최대 2400W까지의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파워뱅크 쓸 때 이제 고용량 전자기기 사용을 하면 좀 선택적인 제한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효하게 이렇게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기도 가져왔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여름에는 좀 축축하고 습할 때가 많아요. 이제 계절이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이제 머리가 약간 좀 여자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떡진다고 하잖아요. 막 그때 드라이기로 샥 말리면 약간 이게 좀 깔끔하단 말이야. 느낌이 한 발에 팍 들어가는 전력량이 많아가지고 캠핑장 그 사이트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앞머리만 감고 갈 건데 일단 한번 사용해가지고 말려볼게요. 에코플로우에서 지금 이벤트 중인데 델타2 구매 시 태양광 패널이 공짜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행 다니듯이 내가 발 닿는 곳에서 정착해서 하룻밤 묵고 가고 뭐 그렇게 이제 좀 지내려면 파워뱅크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이제 전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갈아먹는 거는 너무 괜찮네요. 여름에 슬러시 같은 거, 과일 주스 같은 거 갈아 먹으면 너무 맛있겠어요. 밖에서. 딸바, 토마토 주스 맛있을 것 같고 이런 미니 믹서기 집에 하나쯤은 다 있으실 텐데
근데 얘도 지금 350인가? 와트가? 캠핑장에서 사용할 수 있네요. 이거 잘 되네. 아직 이건 지금 1단으로 했을 때 한 800 정도? 아, 2단으로 올라가니까 1600 정도 올라갔다. 앞으로 여름에 드라이기 사용도 문제 없겠습니다. 아, 퍼펙트. 기분 좋아졌어. 요 가방 있어요. 투별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이 되는 요거에 딱 맞게 제작된 가방이에요. USB 포트 이쪽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이따가 요대로 차에 실어둘 거예요. 삐약삐약 병아리처럼 우는 거예요. 삐약삐약 너무 귀여운 거야. 바다는 물이 다 빠졌어요. 이게 이때까지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알았어. 제가 이게 가끔 사용하거나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못 썼어요. 아, 반갑다 정말. 오늘 다 써. 저 이것도 여기에 놓고 가서 사놓고 이거 이제 다음 캠핑에 들고 가서 먹으려고요. 저 귀여운 놈 누구야? 요거 이렇게 한 잔 먹고 갔다가 엄마랑 이제 휴게소에서 또 사 먹어야지. 맛있는 커피 라떼 달달구리 한 거 하나 먹고. 그래도 앞이 뻥 뚫려 있으니까 진짜 시원해요. 아, 여기 뷰는 항상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좋아. 저는 이제 후다닥 정리하고 엄마랑 바로 같이 서울로 출발할 겁니다. 이모랑 외삼촌이랑 해가지고 모여서 논대요. 그래서 2박 3일 논다고 이제 나랑 같이 올라갔다가 엄마는 나중에 버스 타고 내려와요. 아, 좋다. 이제 짐을 하나둘씩 차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빈 차로 왔는데 전에 짐을 다 가져가니까 차가 꽉 차요. 이게 작년 7월에 구매하고 처음 사용했었던 건데, 아,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공간도 엄청 사용하기 편하고 문도 세 쪽이나 있어가지고 여름에 개방감도 좋을 것 같고. 아, 너무 괜찮았어요. 수납도 많고. 제가 우중 캠핑에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우천실 좀 약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 올 때 세팅하면 여기 메쉬 부분이 안에 다 젖고 나서 또 플라이 씌워야 되는 거라 고민이 되긴 하는데, 원래는 우중 캠핑에 사용해 보고 싶었다는 거. 나무바다로 뛰고 있어요. 줄을 엄청 섰다고 아빠가 그래가지고. 내 뒤였는데? 해봐야지. 대추격 시대를 끝내고 차로 이제 왔어요. 식목일 뭐 그 기념? 뭐 이거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주는 날이었다고 해요. 아, 줄 너무 많이 서고. 아, 재밌었다. 바다 왔어? 겁나게 뛰었구만. 엄청 뛰었어. 저 반대로 가갖고. 맞아, 맞아. 안 나가더라. 아, 오드웨이트 해야 돼. 오드웨이트도 안 하고.